인사드릴게요. 네, 촬영 경례. 네. 착석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형의 연출을 맡았던 권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형에서 조연 코치 수연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시 역을 조영석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영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먼저 하나씩 여쭙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기자님들과 여기 같이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요. 처음 보신 소감이 어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정석 배우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고스란히 받은 것 같고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잘 네, 되새기게끔 어쨌든 예 저도 이제 보고 바로 나와서 지금 예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재밌었고 슬펐고 그랬어요. 네. 네 동생 역의 정수 씨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나리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을 되게 전달드리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옆에 계신 두 형제분께서 너무 잘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웃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나기도 했었는데 요즘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스타인 성진이고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웃으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특히 배우 조성선 씨의 눈부신 애들이 연기가 있는데요. 그 상대 배우인 도경수 씨와 박신혜 씨가 함께 연기하면서 그 신들린 연기에 당황스러웠거나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러한 그 조성선 씨의 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그 디렉션이 별도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배우한테 맡겼던 부분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 씨부터 답변할게요. 네, 영화 보면서 이게 1년 전에 촬영한 거라서 기억은 많이 나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때 감정들과 그때 모습들이 새록새록 다 떠올랐는데요. 정석이 형의 조정석 선배님의 진짜 연기는 계속 진짜 웃고 진짜 현장에서도 정석 선배님 때문에 진짜 웃음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안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 웃기지 않은 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인데 정석이 형이 다시 밀어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신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웃겨서 NG를 진짜 열몇 번 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신혜 씨도 애들이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촬영 이제 정석 오빠랑 첫 촬영이 그 병원 응급실에서 영양실조가 뭐냐고 그 카드 이제 계산 얘기를 하면서 병원비 얘기를 하면서 카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돌아서 그 진짜 갖고 싶다 카드 이러는데 제가 순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애드립이 날아올 거라는 그래서 당황해서 그 씬에서 NG를 되게 많이 냈던 기억이 있는데 대사도 굉장히 너무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현실감 넘치게 현실에 있는 그 형제들처럼 너무 현장에서도 재밌게 하셔서 뒤에서 제 얼굴이 안 잡힐 때도 웃음 참느라고 혼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네 감독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다 같이 보셨으면 네, 아마 짐작이 가셨겠지만 신들린 연기였죠. 정석 씨 연기가
이제 영화 찍기 전에 그러니까 정석 씨를 비롯해서 뭐 경수 씨, 신혜 씨랑 좀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저희 이제 영화와 시나리오 관련돼서 일정 부분 그런 대화들 하면서 캐릭터를 좀 맞춰갔고요. 현장에서도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시나리오와 콘텐츠에 맞게 갔지만 또 정석 씨가 워낙 순발력이 좋고 그다음에 또 이쪽 방면에 거의 특화된 타고난 재능이 있는 배우다 보니까 저도 많은 걸 의지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저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석 씨도 네. 네네 정확히는 그 신혜 씨가 말씀하신 그 장면 거기서 뭐 난 카드란 게 없는 사람이야. 알어? 요것만 애드립이었고요. 알어만 애드립이었습니다. 카드 존나 갖고 싶다는 대사에 있었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뿐만 아니라도 애드립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애드립 하나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진심으로 애드립을 했던 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거의 다 텍스트에 있는 대사들이고요. 그 대사를 가지고 최대한 예, 저만의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왼쪽에 저 네, 뒤쪽에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입니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도경수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유도를 하시는데 연습을 꽤 많이 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고요. 조정석 씨한테는 그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이제 우연찮게 연달아서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좀 본인도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박신혜 씨도 이제 두 배우 이제 형제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착한 역할이신데 같이 이제 형제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연기하신 소감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유독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진짜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이거 촬영할 때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유도 연습을 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몸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도 선수분들은 몸이 되게 크신데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석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진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네, 1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얼마 전에 마친 그 드라마 질투의 여신에서도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사실 작품을 고를 때 작품은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이야기의 힘 내가 그리고 저에게 가장 흥미를 가장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신혜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저는 수연이 같은 사람이 현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이제 펼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연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두영이에게 두영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손길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두 배우분도 이 두 배우분이 오히려 현실에 굉장히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매력이 넘치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다정다감하고 약간 모든 여성분들께서 한 번쯤은 그런 꿈꾸는 이상형 분들이시지 않을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뒷편 기자님. 네. 네.
한국 스포츠 경제의 양지원입니다. 전 조정석 씨랑 도경수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조정석 씨는 되게 코믹 연기를 잘 하셨는데 약간 그 납득의 캐릭터도 더 벗어 던질 정도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중점을 두고 연기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도경수 씨는 이제 시각장애를 지닌 캐릭터잖아요. 그거 연기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인물을 어떤 표현해낼 때 최대한 저의 색깔로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너무 밉거나 너무 나쁘지 않은 그런 두시기스러움을 좀 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욕을 얼마만큼 더 이게 좀 아주 맛깔나게 맛있게, 그리고 밉지 않게 할까, 그런 고민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잘 그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영화 형에서 시각장애인 연기를 했는데요. 진짜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그 어느 누구도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것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껴본 거는, 그 시각장애인 체험하는 곳에 가서, 거긴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곳인데 거기서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더팩트의 김경민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조정석 배우랑 도경수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두 분이 되게 자연스러운 형제 케미가 살아나는 게 보였는데, 뭐 조정석 씨가 도경수 씨 보면서 귀여운 동생 보듯이 막 웃거나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실제로 서로가 서로의 형제라면 어떨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 조정석 씨가 실제로 경수가 제 동생이라면요, 뭐 최고죠. 이런 동생 있으면 뭐 진짜 너무 잘해줄 것 같고요. 실제 경수 씨가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정석이 형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진짜 평소에는 진짜 진중하시고 조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석이 형 같은 형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형님의 말을 듣고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박신혜 배우님은 이 두 남자가 실제로 남매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실까요? 셋이 삼남매라면. 집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저는 위로도 치고받고 싸울 것 같고 밑으로도 치고받고 싸울 것 같고, 가끔 이 두 분이 싸우면 중간에서 이렇게 뭐 말리기도 할 것 같고, 난 상상은 해봤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에서 최정은 기자입니다. 도경수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이번 영화에서 조정석 씨, 박신혜 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선배신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두 배우에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두 선배에게 각각 배운 점들과 두 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건 후배에 대한 배려심을
너무 진짜 깊게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하면서 배웠던 점은 이제 그냥 진짜 박신혜 선배님이랑 조정숙 선배님 그냥 연기를 보는 그 자체가 진짜 공부가 정말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석이 형의 정석이 형의 장점은 이제 정석이 형이랑 연기를 할 때 눈을 보면 진짜 몰입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도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촬영을 했고요. 신혜나는 박신혜 선배님은 박신혜 선배님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성을 진짜 눈을 보면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계셔서 박신혜 선배님이랑도 연기할 때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정말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권수경 감독님이 저희 배우분들 각자 장점 하나씩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정석 씨, 두신 걸 맡은 정석 씨는 일단 이 작품 분석력이 탁월하세요. 저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저보다 더 깊이 많이 고민했고 더 많은 캐릭터를 연구했고 어쨌든 탁월하신 분이고 경수 씨는 그 정석 씨의 저 현란한 연기에 또 재치 있게 잘 센스 있게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역시 아 좀 다르구나 감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 옆에 있는 저 신혜 씨는 순간 몰입도가 대단히 뛰어난 배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20대 여배우 중에 이렇게 순간 몰입도와 집중력을 발휘하는 배우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배우예요. 저는 이 세 분과 함께한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조정석 배우님과 도경수 배우님의 그 여성 팬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목욕탕 씬이 있어서 저희는 너무 즐겁게 봤는데요. 그 촬영 장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장면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팬서비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 장면이 되게 중요했죠. 왜 저희가 제가 왜 동생 두영이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잘 전달이 되는 장면인데 일단은 뭐 노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롤을 잘 네,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장면을 찍을 때 되게 좀 예, 집중해서 물론 모든 장면을 다 집중해서 찍지만 모든 우리 감독님이나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까지 다 되게 좀 예민하게 예, 민감하게 좀 파고들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 그게 제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경수 씨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게 형이랑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장면이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집중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네, 실제로는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럼 기자님께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측 제일 뒤에 있는 계신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있고요. 도경수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감독님께 그 형을 보고 마지막에 걱정 말아요 그대를 도경수 씨랑 조정석 씨랑 같이 부르는데 영화를 본 마지막에 이제 그 노래가 같이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좀 감정이 남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였는지 그 노래를 어떻게 같이 부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도경수 씨는 이번에 좀 그 끝난 다음에 진해 보이는 키스신을 선보이셨는데 좀 촬영할 때 에피소드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곡
그 걱정 마려울 그대는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계속 그 라스트 엔딩 곡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좀 여운을 남기고 감동을 좀 더 오랫동안 드리고 싶어서 그 곡 선정에서도 계속 고민이 많았고 또 같이 또 우리 배우들 보느라고 다시 또 의논을 했고 또 우선 저 두 분이 워낙 노래를 잘하세요. 거의 정석 씨는 가수 빰치게 노래 잘하시고 또 뭐 도경수는 자타가 공연하는 앵커 멤버고 그러니까 뭐 그 두 분이 같이 또 이 걱정 말을 그대 이 가사를 잘 보면 처음에 경수 씨가 먼저 부르는데 떠나간 형에 대한 일종의 인사 아닌가 나는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약간 주민적인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선택을 했고 또 두 분이 흔쾌히 또 OST에 참여해 주셨고 네,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실제로 키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 농담이고요. 그때도 진짜 많이 웃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키스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형이 말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하면서 그때는 정석이 형이 조금은 애드립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화면은 안 나왔지만 정말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웃겨서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전에 제작 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배우분들이 가장 재밌게 봤던 웃긴 장면이랑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한 장면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영이가 두식이 매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한다고 주영이 발을 잡아 끌었던 장면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감동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 경기장에서 두 형제가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으면서 서로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연치 않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도 없었지만 육감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그 병원의 장면 그 장면 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은 뭐 희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통화하는 장면 그 장면 너무 네, 슬펐습니다. 저도 정석이 형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아직 친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떤 터치로 인해 같이 사기를 치는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저도 가장 슬픈 장면은 경기장에서 형이랑 통화하는 장면이 가장 웃겼던 것 같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귀엽게 와주세요. 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기자님 흔드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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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학내일의 윤소진이고요. 조정석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두식이 말은 거칠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형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져서 좋았는데요. 실제로는 막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 역할 하시기 위해서 어떤 몰입이 필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 형 그러니까 제가 형이라는 느낌을 막내라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봤던 건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조카가 있었기에 그 친구 때문에 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아마 그때 형성된 그런 간 경험들과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예, 영화 촬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훈훈하게 지금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녀가고 있어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그 관객분과 그 언론 기자님들께 한마디씩 애프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저희 스태프들 열심히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저희 스태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세 분 포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뭐랄까요, 이 두 분이 굉장히 너무 좋아, 두 배우분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그 호흡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도 많이 얻고 가고 행복했던 촬영장이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좋은 기운 그리고 행복한 기운 좀 두 시간 동안 만큼은 힘들고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잘 좀 써주시고요. 세상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웃음 두 배, 감동 두 배, 합의 네 배, 네 배.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우리 대중분들한테 같이 저희 영화를 공감할 수 있게끔, 교감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이런 심정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로코미디 Hessens Glück, Funkstätter.